안녕하십니까.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이창재 부시장입니다. 6월 18일 김천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천시는 6월 21일 월요일 0시부터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극 해제합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7월 4일까지 시행 중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을 분담해온 자랑스러운 시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금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집단시설 가족 간 감염,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안 가중과 지역 시행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4일 김충성 시장님과 이호창 시의회 의장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김천시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6월 3일부터 부시장을 반장하는 김천시 코로나19 제로 24시 비상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코로나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4,900여 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치약시설에 대한 기동단속반 운영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6월에는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 오늘까지 열흘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 김측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며 현재 시행 중인 식당, 유흥점 등 다중이용시설 4,900여 개소에 대한 전담 공무원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가 경제에 대해서도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모니터링 등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 전 공무원들은 비상각오로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각종 경제활동에서 방역수칙을 예전보다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다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